자, 안녕하십니까. 불을 올리고 시공예가 없다. 시공예가 다 쓰고 별로 없네. 시공은 조금 많이 뿌려줄 겁니다. 좀 많이 뿌렸어요. 조금 이제 좀 돈가스 집에서 굽는 정도 느낌? 그 정도 양으로 뿌렸습니다. 돼지고기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여가지고, 예. 손을 뚝뚝 떨어지는 정도네. 고기가 좀 크다. 좀 다진 걸로 하면 좋은데. 자, 애호박. 저처럼 숙달 된 사람 많은 겁니다. 이렇게 하는 건 숙달이 안된 사람은 하지 마세요. 호박이 이게. 비법이 호박을 넣는 거라고 하더라고, 어느 식당에서. 데코카이 생각보다 잘 들어요, 이거. 에어박이 원래 잘 쓸리긴 하지만. 자, 이거는 양파랑 파랑 저번에 다져놓은 거예요. 양파랑 파랑 다 부어주겠습니다. 불을 한칸더 올리고, 자, 볶아줄게요. 양파가 숨이 죽고 다 익을 때까지 다른 거안 하겠습니다. 한 볶는데 한 10분? 10분 안 부르고 한 5분. 아, 이게 볶기가 안 좋아, 인덕션이. 가스불이 최고 좋아, 솔직히, 저. 좋은 걸로만 따져봐. 경험적으로. 자, 숨이 어느 정도 있고,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, 다시, 쪼개겠습니다. 자,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습니다. 맛있게 볶아졌어요. 이게 뭐냐? 자, 저 아무 짜장 쓰세요. 자, 적당량 뿌려주시고, 반대로 해도 돼요. 물을 먼저 붓고 요걸 뿌리면서 농도를 맞춰주셔도 돼요.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한번더 볶아줄 거예요. 짜장 향이 납니다. 조금 더 볶자. 조금 더 볶아야 될것 같아요, 맛이. 자, 물을 붓겠습니다. 물을 부어서 농도를 맞춰주겠습니다. 농도가 너무 묽으면 짜장가루 더 넣어주세요. 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걸쭉해집니다. 계속 저어주세요. 너무 데모는 이제 또물 살짝 부어가지고 농도 맞춰주시고. 고춧가루.
추가로. 이거 한 번 더 농도를 맞춰줄게. 이게 고춧가루가 뿌리면서 농도가 더 걸쭉해져요.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이제 매운 짜장 소스가 되는 겁니다. 어우, 야씨. 아, 너무 걸쭉한데? 너무 걸쭉해가지고 물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농도를 찾으세요. 된 것 같다. 딱 좋게. 지금 건더기가 거의 한 70%에 육박하는데 짜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아, 고춧가루. 위에 계란이 덮여있어가지고 짜장이 안보이는데 계란 두개나 했습니다. 목소리가 좀 달라졌습니까? 마이크를 썼는데 어떻게 더 듣기가 어떠십니까? 자, 짜장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애기들이 있는지, 애기들이 있는 집이면은 이렇게 짜장밥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거예요. 한번 해주세요. 고기는 그냥 다짐육 있잖아요. 싼 거. 돼지고기. 뭐 소고기 쓰고 싶으면 소고기 써도 되고 그냥 편하신 대로 쓰셔도 돼요. 고춧가루 넣지 마시고 대신에 애기들 먹을 거면요. 후추는 넣어도 됩니다. 짜장면은 단무지죠? 중간에 영상이 갑자기 꺼졌네. 잠깐 딴 거 하고 오느라, 돈 벌고 오느라 꺼진 줄 모르고 했는데 일단 뭐 거의 다 먹긴 했어요. 몇 점 안 남았다. 근데 뭐 마무리 하겠습니다. 먹으면서 천천히. 여기 파가 안 들어왔는데, 아, 파가 들어왔는데 파 안 넣으셔도 돼요. 양파만 넣으셔도 돼요. 진짜 다른 거 안 넣어도 돼. 다음에 한번 해드세요. 맛있습니다. 기름을 좀 많이 넣어주시고 꼭 하세요. 기름 꼭 많이 넣으세요. 밖에서 낸 맛하고 집에서 만든 맛하고 딱 중간 느낌 나요. 지금 이게
중간에 하나씩 이제 랜덤적으로 시키는 돼지고기 식감도 예술입니다. 내가 만들었으니까. 마지막 한 입. 아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뭔가 좀 맛있으니까 더 먹고 싶어. 뭔가 허기, 뭔가 만족도 떴는데 한 10분 있다 배고프면 빵쪽을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. 하여튼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따 또 오겠습니다. 안녕.